하고 거짓말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. 미국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어요. 200km 미사일 발사했습니다. 그 미사일에 뭘 싣는 겁니까, 여러분? 핵무기 싣는 거예요. 일반 폭탄이 아니고 핵무기 싣으려고 200m, 500m, 뭐 2000km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런 탄도미사일 만드는 거, 이제 핵무기만 만들면 거기 실어가지고 던졌다고 하는데 거리가 몇 미터라고요? 200km예요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?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, 여러분. 이거 괜찮은 겁니까?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뭐라고 그래요?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평화 언제 옵니까? 북한은 핵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는데 옛날 일이 아니에요. 봐줘, 최근에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입니다. 그런데도 핵 없는 안전한 한반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.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? 오늘도 쐈대요. 맞습니까? 200km짜리 오늘 쐈어요. 오늘 그걸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다, 뭐 다른 거다,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. 다 거짓말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정보 믿어도 되겠습니까? 이래놓고 앞으로 정권 일을 걱정되고 심판받을 걱정되니까 이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.